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선한목자교회 20년의 발자취, 그 영광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2003년 하나님께서 평택 안중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가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낼 돈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물질도 만남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도의 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미술과 음악을 가르치는 토요 예능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능학교를 통해 전도된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두 번째 상가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250명을 넘어가면서 상가교회 예배당이 비좁아졌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기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현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새 성전 입당 이후 전교인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였습니다. 4월과 11월을 전도주일로 정하여 관계전도, 커피전도, 합교합전도, 거리전도를 통해 새 성전의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였고 더암장터와 연탄남 등 지역사회를 섬기고 국내외 성전 건축 및 우물 식수, 학교 건립 등 선교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배, 기도, 속회와 제자훈련, 팀사역, 교회학교,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예배, 온 세대가 기쁨으로 하나되는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는 수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 등 선한목자교회 예배는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는 교회 속에 작은 교회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주일에 받은 말씀의 은혜와 삶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갑니다. 좀 더 심화된 영적 훈련을 위하여는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1대1 양육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자반, 신앙서적 독서반, 성경 암송반 등 다양한 제자훈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섬김과 봉사로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팀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 문화, 전도, 차량, 시설관리 등 교회 내 40개 사역팀을 통해 각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게 팀에 참여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성장하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기쁨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선한목자교회학교는 주일 예배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은혜 받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로 이루어진 미치학국, 유년부, 초등부, 11시 유초등부로 이루어진 어린이국, 중등부, 고등부로 이루어진 청소년국, 그리고 청년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어린이 성품학교와 엔젤 워십, 어린이 합창단 등 팀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일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기쁜 일,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서남목자교회 지난 20년을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20년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